이게 보니까요. 자기 신체적인 부분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네. 개그가 아닌 그 이외의 장소에서 이제 뭐 체중이라든가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거지. 그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거지. 소재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좀 함부로 대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요. 유머와 위트예요. 유머와 위트예요. 잘하실 것 같아요. 전문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용구 씨는요. 누가? 그 용구 씨를 연구. 한 연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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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이따가 이제 빨간색으로 저 이름 적으면 돼요. 근데 빨간색 되게 좋아하세요. 오늘 옷도 빨간색 입었잖아. 빨간색 되게 좋아하세요. 네. 금방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절대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유머 위트로 힘의 균형을 유지해라.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인정이죠. 인정이죠, 이거는.